바다가 키워내는 건 바닷속 생물들만이 아닙니다. 육지의 농작물에도 푸른 생명력을 불어넣지요. 넓은 밭마다 푸릇푸릇 돋아난 채소, 고들빼기입니다.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제철 맞아 수확이 한창입니다. 봄철에 2월 달에 심어가지고요. 요즘에 수확하는 거고요. 가을에 또 겨울철에 김장철에 하는 고들빼기가 있거든요. 그거는 이제 7, 8월에 갈아가지고 이제 10월 달에 하는 거거든요. 다 빼불고. 여수 하면 갓김치를 떠올리지만 고들빼기 김치도 여수 별미 중 하나지요. 장아찌도 담아먹고 고들빼기 김치도 담아먹고 이제 뭐 너물도 해갖고 먹고 무엇이든가 다 해먹어요. 찐이, 요 하얀 찐이 안 나옵니까? 이것이 좋은 거예요. 이렇게 쫙 찢어보면 요 하얗게 나오죠? 이것이 좋은 겁니다. 고들빼기는 좋은 성분, 고유의 맛 모두 뿌리에서 나온답니다. 여기는 바다 해풍이 좋아가지고 앞뒤로 산세가 훤히 좋고 이게 해풍을 맞아야 돼. 이거 잘 된 거예요. 그게 이렇게 우리 돌산 작금지가 장수촌이라니까요. 이런 걸 많이 먹으니까 100세 노인들이 150명이에요. 우리 마을에. 해풍은 병충해를 막아줍니다. 덕분에 작은 마을에서는 질 좋은 고들빼기가 나지요. 고들빼기 주산지답게 맛있는 김치 담그는 비법이 있답니다. 하루 담가서 하루? 하루 담갑니다. 다른 배추는 그냥 담궈서 숨만 죽으면 담잖아요. 근데 이것은 쓴물을 빼야 됩니다. 그래서 하루 저녁 담가놨다가 그 이튿날 쓴물을 빼고 담아야 쌉싸름하니 맛있습니다. 주로 뭐 해서 쓰세요? 김치, 여름 김치입니다. 이게 여름 김치. 10개 탄 소금물에 쓴맛을 잘 우려내야 식감 좋고 빛깔 좋은 김치 된다네요. 거기다 가진 양념 넣고 멸치 젓국으로 간 맞추면 작금잎표 고들빼기 김치 맛볼 수 있는 거죠. 나가 했지만 맛있다. 진짜. 아, 고들빼기가 맛있는 거요. 얼마나 맛있다고 이게. 이장님 맛 좀 보세요. 얼마나 맛있겠. 맛 좀 봐. 마을에서는 밥도둑으로 통합니다. 아주 맛있다. 진짜 맛있네. 최고 최고. 이거 쓰는 게 약이야. 여름에 땀이 많이 나잖아요. 기운이 없고. 그러니까 이것을 밥맛이 없을 때 입맛 돋궈주는 김치예요. 입맛 돋궈주는 거. 입맛 돋구는 데는 최고입니다. 고들빼기 김치는 쌉싸한 맛이 특징. 인삼 맛과 비슷해 인삼 김치로도 불린다지요. 여름철 입맛도 살려주고 농부들 주머니도 두둑하게 해주니 이만한 효자 없습니다. 저 바다가 딱 저기 되고 아무런 고기가 없고 낙천 쪽으로 넘어 사고 또 부지런히 하면은 고기도 잡아서 먹고 또 저 밭에서는 길성 채소라든지 이런 곡식 걷어서 먹고 그러니까 사는 데는 아무 적이 없어요. 한편으로는 풍성한 바다가 한편으로는 비옥한 땅이 펼쳐진 여수반도 그 안쪽에 낮은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마을 봉두리가 있습니다. 요즘 봉두리에서는 줄기마다 탐스럽게 매달린 여주가 색다른 마을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때는 이제 너무 큰 것도 안 좋고요. 너무 적은 것도 그렇고 한 이 정도 되면은 좋아요. 이거는 돌출이 조금 이제 투덜투덜 해질 때 그때가 참 제일 적당한 기후고요. 고온 다습한 기후를 좋아해 여수에서 잘 자라는 여주. 이름도 생김새도 좀 낯설죠. 도깨비 방망이 같이 생겼죠.
이 우둘투둘해서 도끼방맹이라고 그렇게 이제 호칭을 합니다. 근데 도끼방맹이보다도 여기 쓴 오이과예요. 오이인데 오이과야, 좀 쓰다에서 쓴 오이과. 이렇게 쓴 맛이 이제 약효가 좋고 몸에 좋은 거지요. 여주는 7월부터 9월까지가 제철. 하루에 500kg이나 수확할 정도로 여수에서 여주 농사가 잘 됩니다. 한번 드셔보실래요? 시, 아니, 이제 시방인데 솜털로 형성되어 있거든요. 이 씨가 익으면 속에서 씨가 생깁니다. 근데 여주를 씨가 익기 전에 따야 돼요. 익으면은 약효가 떨어집니다. 예. 쓰거든요, 굉장히. 그 쓴 것이 몸에 약이 되고, 그래도 써도 먹을만 흔히 씁니다. 몇 해 전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여주 농사를 조금 시작했습니다. 지금 먹기엔 같이 갈아 먹을 땐 괜찮은데 음식으로 먹을 때는 좀 씹히는 맛이 그러니까 그냥 갈고 이거는 이것대로 다시 그냥 욕 그럴 때는 우유여서 갈아서 드시면 돼요. 부부의 밥상에는 늘 여주가 오릅니다. 솜씨 좋은 아내는 여주 요리도 맛있게 합니다. 여주가 하나도 안 써요. 볶음은 안 써요, 별로. 맛있어요. 양파하고 볶으면 양파 단맛하고 좀 상승해가지고 덜 써요. 양파하고 같이. 돼지고기하고 궁합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. 여주 농사에 흠뻑 빠졌다는 백승인 씨. 돈이 되는 맛으로 재밌다고요. 그래서 농사는 재미로 지어야 돼요. 노동으로 하면 안 되고 재미로 짓 때 돈 되는 농사를 지어야 돼요. 그러면은 안 늙어요. 여주 덕에 행복한 농부가 됐습니다. 이렇듯 여수바다는 그 곁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루하루 푸른 날을 선물하고 있습니다.